안녕하세요. 포마석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요, 이제 1차, 2차 방정식을 지나쳐서, 그죠? 3차 이상의 방정식을, 3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을 뭐라고 하냐면, 고차 방정식 그렇게 불러. 뭐라고요? 고차 방정식. 그쵸? 그래서, 고차 방정식에 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고차 방정식에 관한 이론 강의를 시작하는데, 근데, 사실은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나온다고 해봤자 막 뭐 3차 이상이니까 그쵸? 3차 방정식이 있고요, 4차 방정식도 있고요, 5차 방정식도 있고요, 6차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쵸? 두루루 있지, 그치? 두루루 있는데 보통 어디까지만 정리하면 되냐면 3차고요, 주로 4차까지만 나와요. 알겠죠? 됐어요? 만약에 5차 이상 막 100차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나오면은 어떤 방정식의 근의 이론이라든가, 그죠? 어떤 원리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고, 그냥 풀어라 하는 수준까지는, 그쵸? 풀어라 하는 수준까지는 3차하고 4차까지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3차건 4차건 뭐 5차건 6차건, 사실은 그러면은 만약에 4차 이상 5차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막 6차 7차 막 100차 10차 막 이상 하면은요, 그거는 풀라는 얘기가 아니지, 그치? 그럼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방정식의 원리를 떠올려서, 알겠냐? 방정식에 그런 대입하면 성립해 라는 것들을 이용해서요, 처리하라는 이야기고. 알겠어요? 이해갔어요? 이제 3차, 4차 정도까지 우리가 좀 풀 수 있어야겠는데, 각각 사실은 이래. 사실은 뭐 쉬워. 이건 사실은 방정식이라고 나와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3차건 4차건 몇 차 이하로 다운시키는 목적이야? 2차 이하로 다운시키는 게 목적이다. 알겠냐? 2차 이하로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들의 세상이잖아, 그쵸? 우리한테 뭐가 있으니까? 2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이 있으니까 2차 이하로만 인수분해해서 다운시키게 되면은요, 우리들의 세상이 되는 거라고. 알겠냐? 그래, 관건은 뭐다? 고차 방정식의 관건은 무조건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면은 고차 방정식이 그냥 끝난 거고, 거의 끝난 거고. 알겠냐? 안 되면은 인수분해를 다시 해야 하세요. 알겠어요? 방법이 없다. 보기차식의 인수분해건, 알겠니? 인수정리를 이용한 고차식의 인수분해건, 다시 인수분해를 하세요. 알겠죠? 그래요. 왜요? 3차 이상 이렇게 식이인데 말이야, fx에 있다가 equal 0이야. 요놈이 인수분해가 돼야 되거든. 적어도 몇 차 이하로? 하다 못해 x-alpha 이렇게 다 잘잘잘잘 이렇게 해서요. 그쵸? 만약에 3차식이었으면 이렇게 인수분해되면 되게 좋죠. 그냥 바로 x는 알파거나 베타거나 감마거나,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몇 차 이하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3차 이상인 놈을. 1차나 혹은 2차까지요. 그냥 이런 데까지는 가능한 거지. 이렇게까지요. 여기까지만 얘가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얘가 0이거나 x는 알파거나 얘가 0이면 돼. 얘가 0이건요, 인수분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인수분해 안 됐으면요, 근의 공식을 통해서라도 근을 구할 수 있다고.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오로지 인수분해에 달려있다. 니들이 인수분해를 고차식의 인수분해나 인수정리를 이용한 고차식의 인수분해나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나, 그래요? 아니면요 뭐 기타 등등, 인수분해가 잘 되면은 끝난 거고, 아니면은 뭐 그냥 다시 인수분해부터 출발.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인수분해가 졸 약해, 아니면 힘들어, 2차 이하로 다운시키는 이런 차수 다운하는 작업이 이건데 이걸 못하면은요, 방정식도 끝장난 거고 부등식도 끝장난 거고, 어떻게 해요? 수포자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수학을 니들이 포기하고 싶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게 되어 있어. 왜? 아니, 차수를 다운을 못 시키는데 무슨 방정식, 부등식, 찬수부터 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다 이 강의 닫고 인수분해 다시 하세요. 알겠습니까? 다시 해야 된다. 알겠냐? 자, 우리 고차식의 인수분해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건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은요, 고차방에서 뭘 배워요? 선생님, 저는 인수분해 짱인데요? 저 인수분해 고등학교 과정에 있던 모든 인수분해를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만, 앞에 뭐가 더 붙어도 상관없어, 여기까지만 떨어지게 되면은요, 이제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뭘 묻더라도, 알겠냐? 혈액근을 묻던 근과 기장을 묻던 뭘 묻든 간에, 그쵸? 이걸 물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해서요, 풀이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풀이는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지, 그치?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고차 방정식에서 해야 할 얘기들이 있으니, 뭐냐면은, 자, 3차 방정식에서는 이제
문과에서는 미분을 하기 때문에 3차 이상의 다항식을 다뤄야 되고 3차, 4차까지는 우리가 다뤄줘야 돼.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 다룰 내용은요, 이거다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쵸?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요, 좀 일반적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줄까 해. 요게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내용이 되겠죠? 3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내용.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조금 일반적인 근과 계수와의 관계 내용까지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단다. 알겠죠? 요 놈하고. 다음에 두 번째요. 3차 방정식의 특수해가 있어요. 특수해. 3차 방정식 특수해 뭡니까? 오메가 정리. 오메가 정리요. 그쵸? 오메가 정리. 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오메가 정리. 학을 지나 수 있을 때 오메가 뭐야? 젠장. 오메가는 뭐죠? W 아니야. 오메가. 알겠어. 오메가. 그쵸? 오메가. 오메가 정리. 그쵸? 요놈에 관한 이해. 얘도 여전히 차수다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차수다운 관련이 있어요. 그쵸? 자, 어떤 특수해요? 적어봤나 일단. X함수 equal 1이거나 또는 X함수 equal 마이너스 1. 가장 간단한 몇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죠? 가장 간단한 3차 방정식의 특수의 특수한 하나의 허근 오메가 정리, 요거를 좀 정리하겠어요. 그렇죠? 1번, 2번. 이것도 시험에 잘 나가. 3차 방정식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고 풀 줄 알면 되겠고 알겠냐? 됐죠? 자, 4차 방정식은요 사실은 할 게 거의 없어. 왜요? 3차 방정식도 원래 그래 공식이 있는데 고등과정에서는 탈락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하면 돼. 4차 방정식은요 정말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 알겠냐? 됐어. 집중합니다. 그 밖에 없어. 근데 하나 정도만 다뤄줄게요. 상반 방정식이 서로 반대되는 방정식이야. 어떻게 해요? 이런 놈이죠? 4차인데 3승 얘를 정점으로 계수가 반대돼요. bx 당연히 계수가 반대돼 a equal 0. 이게 상반 방정식이다. 가운데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다섯 개 항이 있는데 얘를 중심으로 계수가 BB, AA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4차 방정식, 상반 방정식. 얘가 4차도 있고 5차도 있는데요. 5차는 다루지 않을까. 얘는 어디까지요? 4차 방정식에서 니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인수분해에서 보지 못했던 상반 방정식 요거 하나 정도만 더 달아주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고차 방정식은 다시 한번 야 정리. 고차 방정식은 다음 것 같아요.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그냥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알겠냐? 알겠어. 2차, 1차나 2차, 2차 이하로 너희들이 고차식을 다운시킬 수 있는가? 인수분해 문제지, 그치? 그래요? 이해 갔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더 이상 나가지 마, 진도를. 어떻게? 인수분해를 다시 철저하게 마스터하고 고차식 인수분해, 보기차식 인수분해, 기타 등등을 철저히 마스터하고 오시면 되게 쉽다고 알겠냐? 근데 그러면 이런 건 됐다고 치고 그러면 인수분해가 잘 되놨으면 뭘 배울까요? 여기 됐다고 하고 풀이 된다고 믿고 뭘 배워야 돼? 3차와 4차 정도를 정리해야 되는데 3차 방정식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날려. 3차 방정식 엄마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건 젠장. 다시 3차 근과 계수의 관계 요놈 하고 오메가 정리요. 이건요 이번에 중간고사 때까지 잘 체크해서 꼭 잘 봐야 된다겠죠? 요건 약간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려줄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요 1,2,3 3개 정리하고요 고차 방정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알겠죠? 자, 고차 방정식의 전반적인 뭡니까? 풀이나 그 다음에요 맵 정도는 이 정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